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아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 이곳, 네, 토둥이네입니다. 하나하나 눈 맞춤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쁜 아이들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 우리 고은님들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또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요 위에 토둥이네 전화번호 있죠? 일일이 문의하시면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린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지난번 제가 바이솔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 선물 드리려고 지난번 영상에 그창 아이 심은 거 있죠? 그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오늘 우리 토동 사장님이 발표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 영상, 토동인에 관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사장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또이 영상 올라가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또 귀한 선물을 우리 사장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음 영상에 또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고은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 꼭꼭 달아주세요. 그러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고은님들 함께 토동 사장님께로 함께 같이 가볼까요? 아, 그래서 오늘은 요 라울을 예쁜 집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예, 제 하셨군요. 흙으로 이제 매번 바이솔 붙이는 흙, 낼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 흙으로 라울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진짜 네, 예쁘다. 요거 지금 제가 미리 다 다듬어 가지고요. 요렇게 지금 가지치기 하고 못난이 가지들 있잖아요. 요런 삐죽삐죽한 건 잘라버렸고요. 요렇게 클로즈업 해줘 보세요. 요게 보면은요, 요 속에서 라울은요, 새끼들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와요, 와, 자구들이. 그러게요. 저 새파란 그래서 애들. 이걸 과감하게 여기 잘라주면 얘네들이 많이 크는데, 겨울이라서 제가 지금은 안 자르고요. 늦가을에 이제 아니면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한번더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군데군데 가지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아, 이렇게. 맞아. 이 속에 있는 아이들이 빛을 못 보니까 지금 저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수영을 잡아주면서 키우면요. 정말 그냥 하나의 작품이 돼요. 라울하면 우리 토종 사장님 예쁜 애들 진짜 제가 많잖아요. 워낙 라울을 좋아해서 첫 번째 다육을 시작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라울, 다육이 중에 하나가 요 라울일 거예요. 누구나 하나씩은 품고도 계실 거고요. 만인의 연인이 아니라 만인의 라울. 네, 맞아요, 만인의 맞아요. 라울이에요, 라울. 진짜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래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심으시면서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올려만났어요. 미리 뿌리 다 다듬고요. 이렇게 해줬는데요. 요 아이요. 여기 다듬을 때 거의 대부분 그 풀분에 있으면 상토 흙에 거의 당겨서 와요, 얘네들이. 근데도 이건 농장에서 갖고 와서 묵힌 것 치고는 잘 컸어요. 이렇게 보시면 흙을 이렇게 다 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안 털어줘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한여름에 부득이하게 분갈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선반에 올려놨는데 떨어졌던가 그럴 경우엔 할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때는 기존 흙을 그대로 담고 주변만 마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 털어줘요? 흙을 이렇게 털면은 나오죠. 털면서 이렇게 보시면 좀 지저분 아이들 이렇게 지금 뿌리 가까이, 그리고 이게 큰 화분을 사용하면 얘가 이게 다 닿잖아요. 닿아서 사실은 요 부분들이 뿌리들이 다 이렇게 나아요. 얼마든지 얘네들은 지피식물 마냥 뿌리가 다 이렇게 나요. 여기 보이시죠? 뿌리들. 요렇게. 뿌리들 다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넓은 분에 심으면은 얘가 뿌리를 박아요. 근데 저는 요렇게 항아리 같은 요런 분에다가 오늘은 완전히 무건단지 같죠? 아니요, 우리 토동 사장님이랑 똑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서 토동분. 요렇게 해서
지금 미리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수영 좀 잘라주고요. 네. 같이 치기를 미리 해줬어요. 아, 진짜 이쁘다. 집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면 좀 다듬고 그리고 네. 생장점을 건드려서 네. 이렇게 꼭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새뿌리도 받으면서요. 실추력을 주는 예,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자극을 좀 주잖아요. 아, 자극. 자극. 나 얼른 빨리 자리 잡아야지 하고 그럼 내가 죽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둥이가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신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아, 흔들기가 네. 조금.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제 워낙 요즘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잘 심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근데 한 번 정도는 제가 네. 이렇게 올려드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멘. 그리고 바닥에. 네. 그리고 흙이 깔고.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흙이 이게 화분이 조금 깊이가 있잖아요. 네. 깊이가 있는데 이렇게 흙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굵은 돌 이 경석이요. 여러분들 집에 마사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돌 있죠. 네. 아. 이게 경석 두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숨구멍들이 나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배수층도 좋고요. 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거 집이 없으면 펄라이트나 굵은 마사나 이렇게 그냥 응용하시면 돼요. 굵은 마사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네. 되고요. 펄라이트 넣고 싶으시면 펄라이트 넣으시고요. 분에 따라서 무게를 계산하신다면 네. 펄라이트를 넣는 게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분이 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네. 무게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심으신다면 마사토도 괜찮고 네네 네. 이게 공기구멍이 엄청 좋고요 근데 네. 이게 찬 성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아파트 빌라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네. 집이 너무 따뜻해요 그런 분들은 겨울에도 이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 키핑장이나 나는 주택가다 마당이 있다 그리고 주택가 안쪽에서 키운다 뭐 근데 온도는 높지 않다 그러면 네. 펄라이트 아 펄라이트 네, 제가 지금 펄라이트가 제일 호수 작은 거가 있어서 얇은 건데요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거 쓰셔도 되고요 네. 이 펄라이트가 그 예전에는 진짜 비싼 진주 그 조개 팔 거기에서 진주암에서 네. 추출해가지고 좋았는데 요즘은 네. 진주암이라 그래서 화산석에서요 네. 뻥튀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가공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마사를 넣든 경석을 넣든 펄라이트를 넣든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 네. 흙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 흙을 바로 이렇게 네.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네. 경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채우신다면요. 흙이 네. 많이 안 있어야 돼요. 네. 집에서 특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파트, 네. 빌라, 그런 다음에 확장형 이런 네.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흙이 많으면 절대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화분은 조금 크게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수영 이쁘게 잡았는데 갑자기. 떨려요? 아, 네, 떨려요. 떨지 마세요. 네. 여기가 이쁘다. 할까요? 아니면 여기가 앞에를 할까요? 이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탑은 앞에 보면 제가 지금 한번 돌려보세요, 사장님. 여기 좀 진한, 여기 있네. 포인트가 네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에다가 네네. 이렇게 맞추는 게 네. 낫겠죠? 네. 한번 앞에 네. 포인트를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사장님이 잘 잡으셨나? 네. 아, 네, 굿, 좋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심어줘 보세요. 네, 늦는 거 한번 봐요. 요거는 이렇게 아직 뿌리를 잡은 게 아니니까, 네. 이 잎부가 작은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흙을 이쪽에다 넣을 걸 그랬나 보다. 사장님, 잠시만요. 조금만 넣고, 잠시만요. 자리를 다시 해서 사장님 키우는 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흙을. 흙 정말 좋죠. 흙이 진짜 오늘 더 유별나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비율은 정확하고요. 네. 맞아요. 소다맘님 점심에 늦게 오셔가지고 식사 못하셨죠? 아, 그렇게 또 끼우려서. 예. 맞아. 이렇게 끼우려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흙이 있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아, 맞아. 너무 좋다. 이런 방법이.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구 같은 거 집에 하나 네. 정도는 다들 있으세요. 네. 그거 없으면 네. 집에 있는 거 갖고 네. 활용하셔도 돼요. 주우지만 사가지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드라이바도 있고요.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집에 큰 거 하나씩 있으면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이것저것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도구들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있으면 좋죠. 뭐든지 편한데. 요즘 보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런 너무 아니더라도 다 잘해요. 네,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네.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여기 잡아요.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 아, 이렇게 없는 분에 네. 내려가라고 네.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우 라울 진짜 이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렇게 하면은 요 항아리 같은 데는 네. 여백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누워서 네. 이거 라울 작은 거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도 많이 크고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은 거 쉽게 잡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여기가 지금 항아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넣으면 네. 흙이 계속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이런 공간이 있어요. 흙 넣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뭘 심어놔도 예뻐요. 아, 이렇게 약간 오므린 애들 있죠. 네. 화분이 조금 오므린 애들. 네. 저도 이런 종류를 좋아해요. 이런 애들이 뭘 심어놔도 엄청 예쁘거든요. 입구가 넓으면 진짜 그거 거기다 맞춰 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네. 그리고 여기는 비 많이 비어 있죠. 이렇게 아, 뿌리 네. 때문에 이쪽을 네. 뿌리를 이제 한쪽을 잡아줬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놓고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도구 활용들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많이 들어가죠. 아까 제가 흙을 그 경석 굵은 돌을 안에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흙 많이 들어가죠. 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눈이 워낙에 커요. 네. 그죠? 또 이렇게 잡고 여기도 안 부러지게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이렇게 잡고 이거 잠깐 치고 이렇게 콩콩콩콩 네. 이렇게 치면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거로 네. 이렇게 보이신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마사 집어넣어요 네. 이거 맛있다 굳이 굵은 마사 넣어도 되고요. 네. 가는 마사 넣어도 되고 네.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이 지금 마감토 하시는 거예요? 네. 마감토 진짜 예쁘다. 항아리가 진짜 예쁘다. 항아리? 항아리 아니 분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작가 선생님 화분인데 네. 이 민트 색깔이요. 네. 다 여기 전체를 다 살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밤색도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민트색이 네. 빈티지도 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실증이 안 나요. 이런 색깔은. 그리고 이렇게 네. 지금 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래도 또 들어가요. 이렇게. 네. 제가 요 정도만 할게요. 네. 물 주면 흙이 한 번 더 내려가면 네. 나머지 또 마사를 한번 채우시면 되세요. 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라울이 이렇게 예쁜 집에 심겨졌습니다. 정말 예쁘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는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사장님이랑 이거 심으면서 항상 바이솔만 심었는데 이번에는 창 아이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 바이솔 스토리를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이걸 선물로 드린다고 약속해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바이솔이라고 한 개를 지어놔서 그런지 바이솔 스토리에 대해서 쓰신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계셨는데 우리 사장님 그 댓글 한번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 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사장님이 이분을 드리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어떤 분이시죠? 하늘정원 깨비맘님. 하늘정원 깨비다육맘님. 네. 아, 네. 그럼 그분에게 드리기로 네, 결정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하늘정원 깨비맘. 미리 크리스마스. 저 지금 당황을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일단, 네, 깨비맘, 하늘정원 깨비맘님이 당첨되셨다는 거, 이 네. 영상을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지난번에 약속 드렸죠?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제 영상은 끝까지 다 보셔야만, 과연 오늘은 선물이 무엇인지,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받을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음에 준비해놓은 선물이 뭔지 예. 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예쁘게 심어서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또 화분 심어서 주실 거예요? 네. 아, 화분에 심어서 드릴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템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고은님들 들으셨죠?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저 영상 올라갈 때마다 선물을 팡팡 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선물이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 영상 고은님들 영상 보시고 댓글을 이번에는 그냥 댓글을 그냥 정성껏 달아주시면 그분에 한해서 사장님이 또 뽑아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고은님들 영상 보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들으셨죠? 네, 우리 고은님들 이제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었고요. 아, 우리 고은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음악과 함께 눈과 귀가 행복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추위에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